배부르도 강조해주는데 배꼽을 묘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다다다다. 오늘도 피드백 방송하러 온 박지입니다. 이때는 주제가 있는 피드백이었지만 오늘은 자유그림이니까 여러분들 그림 아무거나 들고 오셔도 제가 그거에 맞춰서 피드백 해드린...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털사이들 안녕. 아 뒤에 상당히 어지럽죠? 청소 하다가 방송 킨 거라 좀 어지럽습니다. 좀 치우고 살라고요? 너는 네 방 치우냐? 자기들도 지 방 안 치우고 다 부모님이 치워주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지저분해도 내가 내 방 치운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방은 직접 스스로 치우세요. 자 아무튼 피드백 받아볼까? 얘들아 준비 다 해왔지? 자 우리 메이저님 양식 링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피드백 신청 링크에 있는 양식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다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지 좆대로 적습니다. 내가 말했죠. 내가 읽기 편해야 읽어준다고 양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 자 오늘은 몇 명이 신청을 170명 정도? 가보자. 좀비 고등학교 게임에 나오는 스마일이라는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뭔가 그림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그림을 그린 지 별로 안 돼서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박지님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 주워 먹겠습니다. 언니 새끼야. 언니 뭐야 이거 털뭉치야? 언니 제대로 안 그려? 이렇게 봐라. 이렇게 그려줘야지 않을까? 톰니 씨발 이런 식으로 막 그리기 귀찮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그래도 원하는 바가 있는 거는 힙해서 좋다.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은 좋은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열중해서 그리는 게 느껴져요. 박지님 저 캐릭터 톰니 원래 저래요. 그래? 아 그래? 원래 그래? 아 참 오늘 머쓱한 게 많네. 그래 뭐 게임사가 잘못했는데 야 게임사가 잘못 그렸어 그러면은 너도 잘못 그려야 돼? 너는 올바르게 그려가지고 오히려 그 게임사를 가르쳐야지 어? 혼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이 캐릭터 디자인 한번 볼게요. 스마일이라고 했죠?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너 이게 씨발 갔냐? 야 너 이게 갔냐 개새끼야? 야 톱니 맞잖아 씨발 얘네는 이건 씨발 털 달린 거고 아이 개새끼가 진짜 너 씨발 중국산 짭퉁 아니야 이거 원래 그런 캐릭터? 뜨거워진다 씨발. 자 옷 같은 것도 그 정장 기반인데 뭔 삐에로 옷을 그려놨냐? 분명 얘 몸은 그냥 일반적인 남자 몸이거든? 골반 왜 이렇게 커 뭐 삐에로 옷이야 뭐야. 와 나 진짜 게임 일러스트 그냥 체크 안 했으면은 그냥 내가 병신인 걸로 끝났을 뻔했는데 계속 아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일러를 보면서 그리세요. 공식 일러를.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진님. 매일 박진님 피드백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고 있는 털선이입니다. 박진님처럼 스토리를 잘 담아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진님처럼 스토리를 잘 담아내는 그림이요? 스토리를 잘 담아내는 그림? 아 이런 거? 아 스토리 잘 담아내는 그림? 이런 거 많이 그리면 돼 친구야. 아유 뭐 그 뭐 어렵다고. 열심히 연습해. 파이팅! 자 어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니 뭐 이 친구 내가 한번 세워볼게. 와 이 친구 이렇게 생겼다. 이 친구 이렇게 생겼다. 팔이 없어. 한쪽 손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여기서 찍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 장면인데? 이거 봐. 팔 어디 갔어? 똑바로 안 그릴래? 뭐 이렇게 돼야겠네. 팔이 이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진짜 팔을 아예 안 보여주고 싶다. 구도를 더 틀어야 돼. 이 정도면 팔을 아예 안 보이는 상태로 그릴 수 있겠죠. 아시겠죠? 아이고, 이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따 이 친구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진이. 예체능적으로 진학 노리는 학생입니다. 옷주름과 인쇄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더 노력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아이고 이거 친구야, 너는 일단은 인쇄 비율을 공부해야 될 것 같다. 비율이 다 그냥 다 쪼개졌어. 비율이 진짜 열심히 그렸어. 묘사 많이 한다고 느껴지고. 근데 인쇄 비율이 모든 것을 망쳤어. 얘만 잡아줄게. 일단은 머리 너무 커. 야, 사람 머리가 너무, 뭐 얘가 뭐 신생아냐? 왜 이렇게 크냐 머리. 팔은 또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아드님 신생아신가요? 빨리 사과하세요. 뿡뿡뿡님, 빨리 1000원 도대 다시 하면서 사과하세요. 저 뿡뿡뿡님 때문에 피드백 멈추겠습니다. 아, 왜요? 나네. 누가 칼도 해볼까? 누가 칼이 없죠? 그럼? 저 새끼가 내 목에 칼을 들이맸잖아! 말해도 칼이 있어요. 아이사사사 죄죄죄송아. 뭐, 다 드릴게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아, 협박은 모르겠는데 칼 들어온 건 맞는 듯. 이 정도 비율은 돼야지 임마. 딱 이게 소년 비율. 그래서 머리를 더 줄여주면은 이게 딱 청년 비율. 이거는 신생아 비율. 오케이?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드로잉을 연습해야 돼. 자, 드로잉을 앞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번 가보겠습니다. 어! 와, 이게 몇 줄이야? 이거 한 50줄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씨발 그냥 평범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존나 진지해. 자, 그림 가져와 보겠습니다. 1번, 자켓가 누워있는 그림. 겨울날 자켓가 깨는 그림. 그리고 자켓 전신. 그리고 옆모습. 피드백 방송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힘들어. 마지막 분 피드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드백 고생하셨고요. 야, 뭘 씨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자리야. 피드백 안 했잖아. 자, 일단은 빛 효과 너무 과하게 넣는 게 좀 그렇다 하시거든. 과합니다. 과해요. 근데 오후 한 1시쯤 햇볕을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 걸 표현하고 싶다면은 과한 건 아니에요.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는 저기 한정만 봐서는 모를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대충 이걸로 빛 효과 넣어볼게. 이런 색깔 한번 명암 넣어볼게요. 곱하기 레이어 하나 써갖고 대충 이렇게 넣어줘요. 명암 하나 넣었으면은 여기서 그냥 발광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세게 넣었을 거야,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런 색깔로 빛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은은하게 들어가요, 은은하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빛 표현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발광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아까 내가 말한 그 쨍한 색깔 있지? 쨍한 색깔을 그라데이션 하지 마시고 면으로 줘요. 그려줘.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만 이 면적에 맞춰가지고 묘사를 하면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따하죠?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잘했어. 진짜 잘하고 있거든? 근데 얘네 다 동양인이냐? 비율이 동양인인데? 눈 왜 이렇게 다 튀어나왔어? 저를 보세요. 동양인은 옆에서 볼 때 이렇게 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살짝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눈두덩이에 그림자도 안 진단 말이야. 사실 근데 그림자가 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예뻐. 서양인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보다 잘생기고 예쁜 이유가 이겁니다. 눈이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찝싸기. 봐봐, 또 입도 너무 튀어나와. 입은 또 돌출돼 있어요, 시발. 턱이 아니라 입이 돌출돼 있어가지고 못생겼어. 입을 이렇게 돌출시키면 좋지 않아. 안 예뻐. 턱을 돌출시켜, 턱을. 너 스스로 동양인이니까 할 수 있는 피드백이군요. 그쵸. 내가 동양인이니까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손이나 발 같은 건 니들 사진 찍거나 거울 보면서 그리하거든? 근데 얼굴만큼은 니들 얼굴 보면서 그리지 마. 딴 건 몰라도 그건 안 돼. 너무하다고? 이건 현실이야! 얘들아, 받아들여야 해. 그만해, 아파.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그만 때릴게. 헐, 헐, 니들 남친이다. 니들 남친 지나간다, 야. 니들 남친. 땀 흘리며 열심히 꼬치를 먹고 있는 양아치 친구를 그렸어요. 살집이 있는 캐릭터의 볼륨감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표현하는 방법과 인체의 틀린 부분 알려주세요. 야, 솔직히 말해봐. 가능, 불가능?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도 싫어? 어, 가능 있어, 씨발. 대신에 그 아니다, 그만하자, 씨발. 그만하자.
일단은 너무 잘했어. 너무 지저분하고 그 느낌이 잘 넣었어요. 꼬치 잡은 손 너무 잘함. 이 국물 내 손가락으로 강하게 움츠러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야. 잘했는데? 뭐 크게 틀린 거 없어요. 워낙에 이런 돼지 캐릭터들은 인체를 틀릴 수가 없는 게 인체 굴곡도 거의 없고 비율 같은 것도 막 어설프게 그려도 그럴듯해 보이거든. 오히려 마른 애들이 그리기 힘들지. 잘했는데? 여기서 더 볼륨감 있게? 명함 제일 밝은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 뭐. 이거 조금 더러울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 사람이 물어본 거니까. 특히 이거 진짜 개더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험하네요. 가슴 부분을 강조해주고 배부도 강조해주는데 배꼽을 묘사해줍니다. 배꼽을 묘사해줘요. 이러면 진짜 존나 더러워 보이거든. 이런 친구들은 주름이 없어야 돼. 옷에 딱 팽팽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름이 별로 없어 옷이. 너무 더럽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피드백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제! 그래 맞아, 주제 내줄게. 잠깐만 고민 중이야. 그래 그거 어떨까? 사실 생각 안 나는데 생각난 척 해봤어. 이러면 뭔가 생각날 줄 알았거든. 넌 내 거야 할까? 포켓몬 대사거든? 넌 내 거야. 여러분 다음 달 피드백 주제는 넌 내 거야 로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